Yo, everybody, come on. 술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분한테 원샷 하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이혜진 씨, 장난으로 나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뒀다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. 알아봤어. 너 인내심 없는 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? 바보야. 이렇게 왔어요. 자, 바보야, 이번만은 내 뜻대로. 엄마야잖아요, 엄마야. 2024님, 친구한테 수시 떨어졌어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괜찮아? 힘내. 라고 답. 그 뭔데요? 한 번 더 도전해야죠. 아니. 떨어졌으니까. 네? Baby, one more time. 자, 이다경님. 엄마한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답장 받으려고 좀 생뚱맞지만, 엄마, 사실 저 아빠가 더 좋아요. 라고 문자 보내봤는데 온 답장. 그래, 엄마도 네 동생이 더 좋단다. 아, 뭐죠, 이건? 못 들었어요. 아빠보다, 아,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고 문자 보냈더니 네가 참 좋아 짝짝짝. 아, 참 센스가 부족하네요. 6799님 당신이 한번 해봐요. 그럼 해볼게요 제가. 아내한테 오늘 펀드 또 떨어졌어 라고 문자 보냈더니 그럴 줄 알았어 하던데요. 속상해요. 펀드리야. 아, 이럴 때 썼어야죠. 펀드 떨어졌을 때 펀드리야. 나 펀드리야. 네, 0816님 나 오늘 대학교 합격 발표 났어. 야! 이랬더니 친구가 그럴 줄 알았어. 자랑스러워래요. 해봐요. 어, 이건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. 당신이 6242님. 전 오늘 중간고사, 아, 오늘 중간고사 컨닝했다. 라고 보냈더니 바로 답장했어요. 하긴, 니가 안 아래가 아니지. 라네요. 컨닝. 컨닝 뭐였어요?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링컨! 위인이잖아요. 왜요? 한국을 빛내야 되잖아요. 주민아 씨, 친구한테 문자로 아, 나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어버렸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럴 줄 알았어. 네가 다이어트는 무슨? 이라고 하는데 저 무시당한 거예요? 아. 죽을 만큼 빼고 싶다. And I am. 그게 뭐야? 다이아드, 다이어트, 다이아드, 뭐 이렇게. 니가 맞아라 그냥. 뻥들이야. 이호윤님, 야, 나 내일 모레 입을 옷 입었는데 머리 때문에 이상해. 이랬더니 친구가 그럼 그렇지 니 머리는 지금 답도 없어. 이러네요. 오늘 머리 잘랐는데 동네 바보 됐어요. 집에서 거울 보다가 울었어요. 으영.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. 뭐야 그게? 이런 거 아니야? 머리 지워 머리. 이런 거 해야죠. 허, 아이, 참. 9309님. 과외 쌤한테, 쌤, 저 공부 못해서 그러는데, 내일 오시면 안 돼요? 라 하니, 별 기대 안 했다. 너가 그렇지. 내일 바래요. 나의 첫사랑. 뭐죠? 너무 보고 싶죠. 가사 맞나? 뭐, 가사도, 가사, 가사 모르면 틀려요? 어, 약간 상황에 좀 맞았는데, 선생님 사랑이. 맞잖아요. 김진숙님, 뒤에서 누가 저기 시간 있으면 하길래 딱 봤더니 남자가 시간 있으시면 길 좀 알려주실래요? 이러더라, 역시 난 뒤태만 김태희 뺨치나봐. 문자 길게 보냈네요. 라고 문자 보냈더니 친구 답장. 그럼 그렇지, 너한테 남자가 꼬일 리가 없지. 넌 이제 앞머리도 뒷머리처럼 길러라, 얼굴 안 보이게. 이러는 거 있죠? 나쁜 친구. 그대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다. 그대 모습 보니 너무 행복. 장혁씨. 예, 그런 노래 불러야죠. 뭐죠? 넌 이미, 아, 넌 이제 떠나지만 내가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. 자, 어쨌든 두 분 뽑아서 저희가 메이크업 세트와 온라인 수강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이특 씨가 신청한 노래.